말하냐 시작합니다.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. 네. 이낙연의 경고, 앞서 이제 리포트 보셨을 텐데요. 이 대표가 네.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내부에 쓴소리를 한 거죠? 네,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엄중주의 경고를 했는데요. 국민에게 오해를 사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꽤 신속한 대응인데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? 아무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이 연일 터지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까지 확산되면 정권에 큰 부담이 될 거란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. 일각에선 윤 의원의 문자 메시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이정현 전 의원의 세월호 보도 개입을 연상시킨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군요. 그런데 이 유탄을 맞은 사람이 있다면서요? 네, 바로 김태년 원내대표입니다. 국민께 오해를 사거나 걱정을 드리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새삼 조심해야겠습니다. 원내대표께서 이에 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고개를 갸웃하는데 네. 김태년 원내대표는 왜 나한테 고민을 하라고 할까? 이런 표정이에요. 그렇죠. 네, 원내대표가 아무래도 원내 상황을 책임지는 만큼 네. 현역 의원들의 돌발 행동을 잘 관리해라 이런 차원으로 보입니다. 네, 이낙연 대표 오늘 경고가 당내 기강을 잡으려는 거다 이런 네. 해석도 있더라고요. 네, 이 대표는 총리 시절부터 군기 반장으로 유명했습니다. 어떤 것을 김 실장이 얘기했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정책 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. 저를 포함한 모든 정부 관계자가 총리의 말씀을 유명하게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대권을 바라보고 있는 이낙연 대표가 잡음 없이 당을 이끄는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 군기반장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. 그렇군요.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네. 원래 편한 갑주사,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 이 추 장관을 엄호하는 여당 의원들의 발언이 연일 논란이에요. 네,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한 언론에요. 카토사는 그 자체가 편한 보직이라 어디에 있든 다 똑같다. 휴가를 갔냐 안 갔냐, 보직을 이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다. 이렇게 말했습니다. 카투사는 원래 편한 곳이니까 휴가나 보직은 중요한 게 아니다. 이런 얘기네요. 그렇게 들립니다. 카투사 모임이라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단체는요. 카투사에도 힘들게 군 생활을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. 카투사 출신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무엇보다 더 잘 알 것이라는 반박 성명서를 냈습니다. 이번 의혹의 본질은 이 당대표 직위를 앞세워서 외압을 넣었냐 안 넣었냐 이거지 사실 카투사가 편하냐 안 편하냐 이건 아닌데요. 그렇죠. 네,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도 논란입니다. 네,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. 진작에 공수처 통과시키고 했더라면 권력자의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었던 부분들입니다. 식당 가가지고 김치찌개 시킨 거 좀 빨리 좀 주세요. 그러면 이게 청탁이에요, 민원이에요.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김치찌개와 비교가 맞는 겁니까? 그러니까 뭐 어차피 나올 휴가 빨리 좀 나오게 해달라고 한 건 청탁이 아니라 민원이라는 건데요.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민주당 사람들은 평소에 식당에서 김치찌개 시켜 먹듯이 청탁을 하나 보죠. 이렇게 지적했습니다. 네, 이게 자꾸 이 소모적인 정치 공세로 흐르는데요. 이 추미애 장관이 침묵을 깨고 이 답을 하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